가지고 진짜 민철이 왜 안 들어와? 여러분들 해설은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와 무킨 잠시 명훈이 형 결승 젖어가면 이길 자신 있송? 이길 자신 있어? 이거만 이기면 와 씨발 이겨 이거만 이기면 우승이다. 야 지리고질입니다. 아 지리고질이네요. 와 이거만 이기면 우승이다 마인드입니다. 야 이거 사실상 결승 사실상 결승. 오 아 근데 어떤 아무것도 못하고 져버려서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눈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조금씩 눈치 줄게. 어, 일단은 아무 대응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빡친 거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 선수 빡쳤나요? 이 선수 빡쳤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선수 빡쳤습니까? 아! 아, 이 선수 표정. 아, 이 선수. 예? 내 연봉 못을 보고 3판 2선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아하,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십시오. 아하, 이런. 아, 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자. 와. 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급한 줄 알았는데 다른 쪽으로 주급 도둑이 있었네요. 동팡조우입니다. 예, 동팡조우도 여러분들 엄청 셌거든요 주급. 예, 동팡조우도 주급 엄청 셌는데 오늘 경기 이후로 동팡조우로 바뀌었네요. 와 이거 완전 주급 도둑 거의 진짜 유니폼 셔틀. 와 나 오져버리네 그냥 진짜로. 예. 몽팡조 와 진짜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자막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저그 1시 저그 김명훈 와 어제 진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예 입단 테스트 봤었죠. 그 경기력으로 여러분들 뭐 만개빵 스타리그 한 게 아니라 무클랜 입단 테스트를 봤습니다. 개소름 돋습니다. 예 그리고 7시 테란 김성현이고요. 예, 7시 테란 김성현입니다. 야 이거 몇 배럭인가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8배럭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한 5배럭? 예, 뭐 5배럭 6배럭? 뭐 그 정도쯤 되지 않나요? 예, 5배럭 6배럭 그쯤 보입니다. 와 그냥 나가서 그냥 오지게 그냥 저 이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왜냐 김명훈 선수는 운영 선수기 때문에 시비 안 받아 가는 거 예 눈에 봐도 눈에 안 봐도 뻔하거든요. 예 뭐 5배럭이라든지 6배럭 정도로 보입니다. 예 빠르면 6배럭 늦으면 7배럭인데 제가 봤을 때 6배럭 정도가 아닌가 예 6배럭 정도가 아닌가. 와 이건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12 앞마당을 여기다 먹지 않고 그냥 여기다 먹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노스폰이 3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이거 지금 드론 계속 찍는 이유가 노스폰이 3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잠시만요. 이거 노스폰이 3회 처리거든요. 그렇죠. 예 노스폰이 3회 처리예요. 하지만 말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오버로드 하나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김명훈 지금 예 난감하거든요? 와 이거 지금 김명훈 이거 난감해요. 왜냐? 오버로드 잡고 시작합니다. 오버로드 잡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와 오버로드 터지고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배럭을 여기 지은 이유가 오버로드 잡고 시작하려고 지금 여기다 지은 건데 이거 김명훈 선수 빌드 자체가 12 앞마당도 아닌 노스포닝 3회 처리를 빌드를 준비하려다가 지금 이거 보고 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스폰인풀 타이밍 보고 여기에 지은 거 바로 알아버렸는데 눈치 바로 채버렸습니다.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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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되었습니다. 알파고 머리에 바로 입력되자마자 5시 쪽으로 바로 날려버립니다. 이거 뭡니까? 와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의 처리 플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의 처리. 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2배럭까지 짓고 있습니다. 본진에 2배럭까지 짓고 있고 이거 여기 깨쓰고 운영 간다는 마인드인데 김명훈 선수도 근데 운영 간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줘버리고 예. 아 너무 불리하지만 그래도 운영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2배럭 뭐 뚫기 아니면 2배럭 그냥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김명훈 선수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아 육저글링 찍은까지 다 받고 이거 라바 나오자마자 다 죽는데 라바 찍는다고요? 아 두 마리 잡히고 시작하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빌드는 대빌드거든요. 예 대빌드인데 와 역시 여러분들 무클랜 랭킹전 와 3000개가 걸려있다 보니까 우리 구단주 홍춘이 형님께서 3000개를 걸어주시니까 이런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수들 솔직히 말해서 이 깎여물고 하는 거예요. 이 깎여물고 예 입술을 깎여물고 하는 그런 경기거든요. 와 이거 미쳐버립니다. 지금 라바에서 이거 나오자마자 예 터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와 오지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도 대단합니다. 예. 아니 오버로드 처음에 잡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처리 짓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터져버렸는데 지금 또 어떻게 운영을 가고 있어요. 3해처리를 지금 짓고 있단 말입니다. 예. 몽팡조우 감독 나를 못 믿어서 불만 일으켰다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는 몽팡조 믿습니다. 지금 내부 랭킹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려버렸지만, 예. 다른, 이제 길드전 때 저는 몽팡조 무조건 1세트 했을 겁니다. 진짜로. 예. 정말. 몽팡조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시겠죠? 예.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투베럭 운영인지 아니면 투베럭 뚫기인지 그걸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베럭 뚫기입니다. 예, 투베럭 뚫기예요. 메딕도 추가되고요. 와 근데 소름돋는 판다. 이 마린 추가되기 전에 여러분들 혼자서 싸우면은 이거 싸잡아 먹히거든요. 근데 컨트롤 와 이거 양 선수 둘 다 컨트롤 잘했는데 지금 이거 성큰 하나면은 위험하거든요. 자 이거 성큰 두 개면 안 뚫리는데 성큰 하면 위험해요. 곧 있으면 메디까지 추가되거든요. 자 이거 뚫릴 것인지 막을 것인지. 근데 이거 만약에 막는다 그럼 김명호 선수가 진짜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제서야 한마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파이어벳 또 지금 빨리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빈지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거 막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글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잠시만요. 자 이거 못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가는 것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가난해서 이게 스파이어 올라가면서 막는 거라면은 제가 김명훈 선수가 아 정말 유리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가난해서 스파이어가 못 올라가고 있네요. 예 뭐 히드라 리스크 대응까지도 뭐 올리었으면은 아 그래도 할만한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스파이어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제서야 스파이어 올라가거든요. 예 이제서야 지금 스파이어 올라가고 이거 추가적으로 계속 마린 그 다음에 파이어백까지 오고 있는데 앞마당은 느리더라도 지금 스파이어가 이제서야 짓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거든요. 4배럭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이 지어도 돼요. 예 야 이거 성큼만 강요시켜버리고 가난하게 플레이한다는 다음에 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할 거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와 이거 무슨 알파고처럼 무슨 컴퓨터처럼 기계적으로 가네요. 이거 뚫습니까? 이거 벽인삼의 뚫기처럼? 아니 삼성큰인데 이걸 뚫는다고요?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왜냐면 뒤에 저글링이 많아서. 그렇죠 이건 좀 무리였습니다. 아니 이건 좀 무리였어요. 왜냐면 뒤에 있는 저글링을 못 보고 그냥 성큼만 있겠거니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명훈 선수한테 기회 주는 거예요. 왜냐 드론 꽉 채웠거든요 지금. 본진 한마당 다 채웠는데 와 이거 양 선수 둘 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고 운영되는 저그가 맨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반에 오버런을 잡히고 그 다음에 12 앞마당 해처리 깨졌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구뮤탈 떠요. 아니 근데 구뮤탈은 안 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가난해서 구뮤탈 찍히나요? 구뮤탈 찍힙니까? 구뮤탈 찍히면 소름이거든요 이거. 자 일단 6뮤탈 찍혀. 와 7뮤탈까지 찍혔는데 그렇죠. 8뮤탈 9뮤탈은 조금씩 조금씩 찍힙니다. 왜냐 너무 가난하게 시작해서. 아니 근데 지금 엠비도 없어요. 이 선수도 가난하거든요. 아니 이 선수도 가난합니다. 왜냐면 초반에 6배럭으로 시작했어요. 6배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엠베가 없어요. 아 엠베 있네.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이러면서 지금 세 번째 멀티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그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요? 예 저그가 좀 유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서야 이제 뭐 세 번째 멀티 가져가고 충분히 예 운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 나오거든요. 이제 원래라면은 여러분들 1업이 돼서 지금 나가야 돼요. 1업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엠베가 느리기 때문에 1업도 지금 느린 상태고 뮤탈을 본진에서 막고 나가야 되거든요. 원래 안 막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나가게 되면은 뮤탈이 본진에 못 오고 저 마린을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지금 김명훈 선수 할만한 것 같은데요. 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뮤탈 컨트롤입니다. 그렇죠. 뮤탈 컨트롤을 잘해야지 마린이 계속 안 쌓이고 저글링 뮤탈로 한번 싸잡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좋아요. 역시 컨트롤을 뮤탈 컨트롤을 김명훈 선수가 오지게 잘하기 때문에 자 안정적인 뮤탈 컨트롤을 잘하죠 김명훈 선수가. 근데 조금 더 뮤탈로 줄 피해는 있어요. 왜냐면 공일업이 아직 안 됐거든요. 공일업 안 됐을 때 그냥 막들이 되면은 뭐야 이거? 뭐야 씨발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오나무스가 뭐예요? 놀래라 씨발. 와 근데 마린 메딕 진짜 많이 먹였습니다. 마린도 마린 숫자지만 와 메딕 두 개 끊는 센스. 아니 제가 마린도 마린이지만 메딕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와 그거를 말하기도 전에 메딕 두 개를 끊고 시작해버리네요. 예 이제서야 공일업 됐거든요. 자 이거 지금 저글링 한 부대 뽑았어요. 이거 여차 하면은 컨트롤러 먹는 지금 판단을 내려줄 것 같고요. 뮤탈 조금 더 찍었습니다. 예 히드라 가기 전에 뮤탈 조금 더 찍어준 거는 뮤탈 컨트롤러 이득 보면서 한방 싸잡아 먹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뭐 빈집 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싸잡아 먹는 판단보다는 빈집을 가는 판단 빈집을 가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자 지금 마린 메딕 얼마 없어요. 이거 돌아오기 해군하기 해도 굉장히 많이 느리거든요. 자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김사가 디펜스 보여줘야죠. 아니 근데 못 막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린 숫자가 워낙 적어서 이거 큰 피해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뺀 마린도 얼마 없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 오는 수가타도 다 잘라버리고 여기 세 번째 멀티도 럭크 세 개 때마침 럭크 세 개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거 해처리 점사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와 이거 막을 수 있겠네요. 막을 자 해처리 파괴 자 뮤탈 돌아오고 있구나. 와 해처리 파괴됩니다. 해처리 파괴되고 막으면 뭐가 막은 겁니까? 해처리 파괴되고 막으면 뭐가 막은 겁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투 스타포트까지 지금 올려준 김석이와 앞마당은 털렸지만 자기 본체 그렇죠 자기 유닛은 다 먹혔지만 세 번째 멀티 해처리는 깼습니다. 이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테란이 유리하죠. 똑같은 멀티 먹고 싸우는데 당연히 테란이 유리하죠. 예. 와 지금 오지고 오져버립니다. 예. 아니 아까 전에 SCV 받은 피해 다 복구했거든요. 본진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투스타 포트를 간다는 거는 이거 SK 빌드입니다. SK 빌드가 뭐냐? 베슬로 그냥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거 그냥 두드려 팬다. 레이드백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씨발 바이오닉으로 그냥 싸잡아 먹겠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SK 테란. 예. 예전에 이 최현성 선수가 오지게 잘했던 그런 빌드인데 지금 김성현 선수가 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터렛이 없어서 여기는 좀 털릴 수가 있어요. 뮤컨이 오지게 좋거든요. 피컨 지렸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네요. 자 SK 빌드 이거 봤어요. SK 빌드 이거 봤기 때문에 상대 레이트 메카닉 아닌 거 상대 레이트 메카닉 안 간다 이거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커지를 오지게 많이 뽑겠죠? 자 뮤탈로 오진 정보 보고 갑니다. 예 크, 좋습니다. 와 이러면서 와 물량 보세요. 예 저글링 이런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벌써 럴커 4개가 테란 쪽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거 이 선수 12 한마당 파괴된 선수 맞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죠? 아니 해처리 두 번째 해처리가 깨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운영이 이렇게 돼버리네요. 아, 자, 이거 근데 이거 좀 위험한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럴커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싸잡아 먹는 판단 나오는데 이거 먹힐 것 같은데요. 와, 나갔던 병력마저 다 잡아버리는 김명훈. 이렇게 되면 조여지죠. 예, 조여지죠. 왜냐, 럴커 수가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는 척하고 이제 쫄게 만든 다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조여버리면 됩니다. 왜냐, 상대는 탱크가 굉장히 늦게 나오는 SK 빌드이기 때문에. 와, 이거 그냥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냥 들어가는 판단, 들어가는 판단 내렸는데, 왜냐, SK 빌드이기 때문에 탱크가 없는 걸 알거든요. 탱크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판단 내려줬는데 추가타로 저글링 계속 옵니다. 추가타로 저글링 계속 와요. 이러면서 하이브까지 터졌고요. 곧 있으면 또 디파일러까지 나옵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도 지금 가져가고 있고, 와, 이거 경기력 지워지는데 이거 김성현 선수 이거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초반에 오버런드 그리고 해처리까지 깨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지금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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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 나버리는 상황. 와, 첫 탱크까지 잡아버리고 이거는 저글링 런커 뮤탱까지 다 가버리게 되면은 앞마당 뛸 수밖에 없죠. 앞마당 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저글링 런커가 오거든요. 저글링 런커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 하이브에서 이제 디파일러 바운드까지 지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김철현? 이거 내에서 막을 수 있는 판단 있습니까? 없죠, 없죠.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업그레이드도 방임업이 된 저글링 럴커인데요. 앞마당 드는 판단은 이거는 전 판단이에요. 와, 이걸 역전해버리네요. 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로. 와,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아니, 본인까지 지금 무혈일성 됐는데 저글링 럴커가 곧 있으면 아드레날린까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걸 어떻게. 와, 베슬까지 줄여주고요. 와, 아니, 이거 저글링 럭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금 김상현 선수도 지지를 못 치는 이유가 당황해서 그래요. 아니, 너무 유리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지지 나오면서 결승전은 김병훈 선수가 나옵니다. 어제 리벤지 매치 복수를 해버리네요. 와, 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클랜에 지금 가장 인원이 없는 적은데도 1당백을 해준다고 웅진 저그 두 명이 결승전을 가버리네요. 와, 와, 이거 진짜 지렸다. 와, 아, 솔직히 이거 인정.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김명훈 선수 이걸 역전할 줄은 전 꿈에도 몰랐어요. 예. 와, 저 김명훈 선수 이거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난하게 질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결승전은 저그네 저그저니까 3판 2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결승전은 3판 2선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승전은 3판 2선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출처가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그네 저그전 과연 누가 무클랜 1위 저그인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클랜 1위 저그는 누구인지. 와, 무길드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와, 갑시다. 와, 여러분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그 대 저그 김민철 vs 김명훈. 와, 잠시만요. 김명훈 선수 김민철, 아,
3판 2선인데 이긴다는 마인드십니까?